호준이. 호준이는 딱 한자를 적었어 그냥. 감. 내가 감이 좋은 편이라서. 와. 오? 그 좀 잘 찍어. 잘 와. 찍고 뭐 혈액형이나 어? 아니면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한 몇 초 정도 흘렀겠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아, 그래? 일단 혈액 우리 혈액형부터 한번 맞춰 봐. 그 감으로 딱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딱 지켜본 느낌으로는 어, 관찰력 뛰어나다 보시. 아, 혈액 때문에 아까 오늘 말이 없었던 거지. 관찰한다고. 아, 그럴 수 있겠네. 어, 시철이는 AB형. 오! 맞아? 맞아. 아니, 오늘 진짜 모르고 있는 상태야? 어. 진짜 검색 안 했어? 어, 진짜. 왜 AB형, 왜 AB형 같아? 있어? 그냥 제일 좀 특이해서. 아, 그래서 AB형. 나는 경훈이는 네. B형? 틀렸어. 좀 이렇게 돌다 올까? 나부터 오케이, 먼저. 돌다 올까? 나는 좀 잘 맞추더라고. 영철이는 O형. 어디랑 들어갔다 오래. 수근이는? B형. 일단 상민형을 할까? 했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상민이로 가는 거야? 자 우리는 너무 자 다음 상민이. 상민이는 혈액형. 감점인가? 어. 너의 감이니까. B형. 일단 장훈이 먼저. 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O형이야. 장훈이 A형인데. 장훈이 형. 아 진짜 B형. 와. 야 그럼 잠깐만 너 한 명만 맞춰. 와 아니 근데 호준아 어떻게 우리 중에 나만 딱 찍었는데 내 혈액형을 바로 맞췄어? 얘는 그냥 AB형처럼 보이지. 근데 호준이의 장점은 감인데 이 감이 아니라 호준이가 아, 사실은 진짜 어. 나 이거 대화하면서 초 맞춘 거 그건 진짜 어려워.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 어느 순간 딱 멈춰 했는데 옛날에... 지금까지 얘기한 시간이 몇 초인지 오케이 아, 내가 스탑 하면은 거기에 몇 초인지 얘기해 주면 돼요. 요즘 별미에 대한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끊을지 몰라요. 준비 시작! 야 요즘 그 저 홈캉스라고 집에서 여름에 이열치열 덥다고 해서 냉면 먹는 것보다 삼계탕! 삼계탕 좋아하지? 어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해가지고 계곡 소리 틀어놓고 그런 거 좋아해? 좋아하지. 나 삼계탕 되게 좋아해. 그 여름에 또 네 특별히 좋아하는 거 뭔데? 여름에 나는 비빔냉면. 스톱! 자,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맞춘다고 이게? 이거 그냥부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지금 몇 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9초! 19초. 아, 난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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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승! 어? 20초. 야, 너 왜 병만이 형! 한 번 더 해야 돼. 와, 나 이거 진짜 잘한다. 아니,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 영훈아, 내가 시간을 없어요. 와. 나랑 그럼 윤호 얘기할까? 그래. 어, 그래. 우리 윤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달인 선생님께서, 손 선생님께서는 아. 약간 시작 단계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초를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준비 시작! 너가 알고 있는 윤호는 어때? 윤호는 진짜 일단 의리 있고 그치. 그리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거 그냥 못 보고 지나치고 아 맞아. 어때 윤호? 윤호는 어 진짜 열정은 진짜 넘치는 것 같아. 열정 넘치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꼭 해야 되는 친구? 자, 스톱! 자, 몇 초? 한 20초? 20초. 16초? 김희철의 승! 20초! 반점이야. 반점이야. 반점. 10초. 프라이데이.